스타일리스트가 헤어스타일은 수성입니다. 오늘은 레이어 스타일을 공부해볼 텐데요. 이용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앞머리 커트를 하실 때 되게 난해하고 어려울 때가 많으실 거예요.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. 대체적으로 앞머리 커트를 만들 때는 얼굴 선의 라인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. 광대가 어느 부위가 있는지, 옆광대가 있는지, 앞광대가 있는지 그 형태를 파악하시고 그 선에 맞춰서 커버할 수 있는 느낌 아니면 조금 더 이 사람의 얼굴에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어디 위치에 잘라야지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판단을 하시고 스타일을 정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. 최근에 시스루뱅이 좀 많이 인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시스루뱅도 어떤 사람한테는 어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. 그 형태를 얼굴을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세요. 오늘은 가발로 레이어한 느낌의 앞머리 뱀을 레이어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볼 텐데 머리가 조금 더 얼굴 선을 좀 감싸는 느낌의 형태가 좀 많이 표현될 수 있으세요. 먼저 라인을 레이어를 어느 정도까지 자를 건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가이드를 따라서 방향성을 주시고요. 저는 이 정도의 앞머리 뱀을 만들었고요. 보통 이 정도 앞머리 뱀을 잘랐을 경우에는 사이드로 살짝 이 정도 넘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앞머리가 실내를 그냥 올라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형태를 반대쪽에서 한번, 안쪽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질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. 앞쪽 라인에서 한번, 뒤쪽 라인에서 한번 커트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. 슬라이스, 슬라이스. 이렇게 잘라줌으로 인해서 가운데 라인이 길어지고 양쪽의 사이드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. 이렇게 커트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얼굴은 조금 더 감싸주는 느낌의 형태로 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라인으로 전체 슬라이스한 느낌으로 앞쪽과 뒤쪽 라인을 전체적으로 섹션 한 다음에 커트를 해주시면 길이는 많이 짧아지지 않으면서 형태감, 느낌, 방향성이 얼굴을 감쌀 수 있는 커트가 만들어지세요. 그리고 앞쪽 라인도 이런 식으로 앞머리를 잘랐으면 바로 앞머리가 얼굴이 좀 달라붙는 효과가 생기겠죠.